우리 오늘 박정은 프리스타일 방송을 하고 있는 여기 스튜디오입니다. 앰비션. 앰비션이 야망? 야망. 와우. 맞죠? 앰비션. 와, 야망이죠. 네. 어떻게 지금 앰비션을 이렇게 이름을 해서 무슨 야망이 있어요? 저는, 어떤 야망이 있습니까? 저는 가수로서 개인적으로. 뭔가 내 꿈을 향해서 가는 그런 도전적인 걸 되게 그렇죠. 좋아해서요. 예, 예. 예, 그렇게 예. 우리 선생님이 예. 그렇게 생각해서 이게 어떠냐 예. 앰비션. 예. 그래서 선생님 너무 좋아요. 뜻도 예. 좋고 예. 예, 너무 좋다고 그래서 예. 그 꼭 야망을 이루시길 바라요. 예. 현주 씨도 야망이 있잖아. 누구나 다 야망 없는 그쵸? 사람 없어요. 야망 그럼 있죠. 다 야망 국장님 있죠. 있으시잖아요. 저도 야망이 있죠. 야망이. 저 우리 저 보낼 수 없는 사랑이 뭐 중박이라도 치는 게 제 야망이죠. 지금 현재까지 현재는 현재요? 현재는 현재. 예, 예. 야망이 있어야 도전을 예, 해요. 왜냐하면 없이는 도전할 진짜 수 없는 거죠. 이 노래가 진짜 태어나지 않을 노래인데 태어났거든요. 그게 김인효 선생님이 네. 꽉 숨겨놨던 곡이에요. 네. 이러신 게 너무 기억나요. 진짜 이 노래는 진짜 태어나지 않을 노래인데 태어났어요. 근데 가수가 목소리가 맞으니까 네. 탄생한 거지. 네. 그죠? 계속 묶여두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자 그러면은 여기 오늘 유치님들 색다른 유치님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노래 한 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저 김종환 씨 노래 한번 부를게요. 제가 예 여러분 슬퍼하지 마. 슬퍼하지 마 또 좋아하시구나. 아, 노래 아세요? 아니지 어제 불러놨죠. 커버에서 올려놨는데. 올렸습니까? 이 노래 좋죠? 네. 네. 국장님 딱 내 스타일이시구나. 네. 네. 자, 이 슬퍼하지 마에 제일 마지막 가사가 그렇게 가슴에 닿아요. 감사합니다 유치님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야. 나에게 말을 해줘.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속시원히 말을 해줘. 이 세상 모두가 변한다고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해. 너에게 나를 준 걸 후회는 안 해. 이대로 함께 있을게.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해야 해. 되니까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해야 해. 가슴이 아프지 않도록 차라리 그것이 속편한 거야. 이제 슬퍼하지 마.
하지마. 이 세상의 여자는 너 하나뿐인데 슬퍼하면 나는 어떡해. 네가 힘이 들면 내게로 와 내가 널 책임지겠어. 18번이신가 봐요. 그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나는 이런 노래를 부른다는 그 자체가 네. 다시 봤어. 왜요? 국장님. 이 노래 뭐 아무나 못 부릅니까? 부르기 힘들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이런 노래를 네. 부른다는 자체가 좀 네. 제 실은 내가 이 슬퍼하지 마 그다음에 바람의 소원 최근에 내가 배웠던 굉장히 노래들이 트로트를 좋아하신 네. 줄 알았더니 트로트가 아니,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정통 트로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거의 발라드. 아니, 그런데 거의. 뭐 여기에 네. 트로트를 지향합니다라고 골피 방송. 아니 요즘 트로트 안 하면은 음악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근데 트로트를 해도. 온전히 트로트야. 트로트를 해도 네. 임영웅이처럼 그런 그렇죠. 깨끗하게 트로트는 괜찮아. 그렇죠. 예. 근데 깨끗한. 흔들어 왜냐면 제끼는 트로트 발라드 막 이렇게. 예, 예. 임영웅 씨를 저 골피 방송에서 임영웅 씨를 내가 2년 전에. 그러니까. 저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우리 그 골피와 그 김쌤의 선글라스 투맨쇼라고 우리 김쌤하고 선글라스 끼면서 그 토크쇼를 하는 건데 그때 임영웅이가 2년 전이죠. 거의 3년 전이네. 그 미스터트롯 나오기 전에 미스터트롯 나오기 전에 신인 때 내가 불러냈습니다. 이분을. 그때 내가 무슨 노래를 시켰냐면은 그 뭐야 노사연 씨의 바람이라는 노래를 내가 시켰어요. 그 자리에서 시켰다니까. 그렇죠. 그럼요. 그런데 자기가 바람을 안 돼. 그럼 안 불러봐라 이랬더만은 바람을 부르는데 야 이게 아 진짜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김쌤이 이명웅이는 뜬다 뜨겠다 트로트를 부르는데 트로트가 트로트 같지가 않다. 너무나 고급지게 부른다. 고급지게 고급스러운 거야. 트로트가 노래가 그 박상철 씨의 한국의 남자를 불렀는데 이분이 그러면 내가 진짜 전통 네. 트로트 한번 불러봐라 이랬더만 네. 한국의 남자를 부르겠대요. 네. 근데 내가 박상철 씨 노래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임영웅 씨가 부르니까 완전 갑자기 업그레이드가 되는 갑자기 그 노래가 고급지게 그렇죠. 고급지게 되는 거 참. 야, 내가 보고 아, 얘는 뜬다는 게 진짜 떠버리래. 떠버리는데 그게 동영상이 선글라스 골피 방송에서 임영웅 씨 선글라스 투면서 치면은 나와요. 댓글이 쫙 달려 있는데 고영상 국장이나 김심을 천재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 3년 전에 3년 후에 일어날 일을 알고 있어 알고 있냐 이런 거야. 발음을 어떻게 시키냐. 그만큼 KBS에서 34년 34년을 계셨잖아요. 네. 예능 이런 거. 네. 네. 그래서 아마도 쪽집게. 그래서 쪽집게시죠. 나는 박정은 씨하고 우리 현주 씨는 조만간 약간 중박 정도는 하지 않겠나. 중박이요? 네. 중박도 힘듭니다 요즘. 감사합니다. 엄청 대박은 더 힘들고. 이대로 진화했습니다. 중박. 중박은 뭐 참 뭐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 누가 또 스프 질문을 하셨네. 야생마. 지니님께서. 지니님께서도 감사합니다. 2만 원 슈퍼 야생마 현주님 보낼 수 없는 사랑 대박 나시고요. 미녀 두 분과 국장님 노래 최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